2016년 한 글로벌 담배 회사가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이루겠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회사는 바로 필립 모리스입니다. 필립 모리스는 말보로란 연초 담배 브랜드로 1972년 이후 50년간 꾸준히 전 세계 판매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모리스는 말보로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며 성인 흡연자들에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겠다는 일념아래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필립 모리스가 이처럼 결심한 이유는 흡연의 유해성은 대부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담배에 불을 붙여 태울 때 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생성되며 이는 폐암, 심혈관 질환 등 각종 흡연 관련 질환의 직접적 또는 잠재적 원인으로 작용됩니다. 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유해성이 적은 더 나은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립 모리스 내부에서는 약 30년 전인 1990년대부터 담배잎을 연소하지 않고 가열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연소 제품 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0여 년간 담배 대체제 글로벌 연구 개발, 설비 증설, 과학적 입증 등에 약 13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해성 저감 연구에만 980여 명의 과학자 및 연구 개발 전문가를 투입해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 발생을 줄였고 무려 1,300여 개의 담배 대체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2014년에는 연초 담배 대비 유해 물질 발생이 평균적으로 약 95% 감소한 바이코스 출시로 커다란 진전을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립 모리스는 그간 수행된 헬스 관련 수많은 연구, 퍼팅파마, 백추락, 오티토픽 등 여러 의료 및 약물 회사의 인수로 웰니스와 헬스케어 분야로도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가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머잖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